앞서 우리 또 박혜민 캐스터도 언급한 바 있는데 종목 에코프로비엠입니다. 네. 설명 들어볼까요? 네, 에코프로 BM은 우리가 이제 그 선정한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는 좀 기업의 이슈가 있거나 기업의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주목을 하는 투자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최근에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래 전략에 대한 발표를 했었죠.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유로 제가 선정을 했고요. 두 번째는 최근에 목표가 상향 스탠스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. 아시다시피 그 2차 전지 소재 딴의 어떤 부품들이 그 딴의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,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실적이겠죠. 그래서 실적 부분이 최고치를 또 경신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에코프로비엠은 다시 한번 더 흐름이 나아지고 있다. 따라서 뭐 전일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흐름상으로 볼 때는 또 어떤 상승의 초기 국면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고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매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. 자, 그렇다면 우리 이 에코프로비엠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. 네,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.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에코프로 BM은 내용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기존 목표치 대비해서 65%에 가까운 대규모 증설을 또 공개를 했어요. 증설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그 어떤 공격적인 어떤 그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비상장 자회사들이 있어요. 그래서 대규모 또 증설 성장 모멘텀이 함께 또 공유가 좀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좋을 것 같고 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2026 6년 기준 양극 소재 포괄 매출이 14조 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걸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전략 발표 내용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신용 잔고 모니터링을 좀 해보면은 뭐 공매도 잔고도 좀 중요하겠죠.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신용도가 높아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. 그런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신용 잔고 비율이 그래도 낮은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2차 전지 소재에서는 에코프로 BM, 첨보, 일진 머티리얼즈, LNF가 신용 잔고 비율이 낮더라고요. 그래서 마침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아졌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건 저는 뭐 3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추후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